저희 공장 가면 수리하시면 저희 돈 안 받고 렌트라도 어디 수리해서 받으시면 렌트라도 Thank you.
또 보증 없을 거 같지 않나? 저희 어차피 상대방이 운항수단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저 캐릭5의 뒷부분만 배상을 해주면 돼요. 네.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저희가 받은 사고이기 때문에 개인치료를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선추돌이, 부수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상까지 해결이 될 문제니까 네, 네. 일단 저희는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해드리고 보상 처리를 하나 같은 대답까지 해드리고 하는 움직여요. 선생님 댁은 어디세요? 저기 택시학교. 일단 여기 운행 가능한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도 앞에 차가 올수 있는 상황은 없는데 그때 조금 더 청소팀이 끝나고 본인 열어보고 확인한 거로 그냥 가능하시면 끌고 올라가시면 끌고 올라가시면 내가 집에서 네 개인정보 조회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고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보험 처리를 위해서 현대상에서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사시한 것만 받아서 이게 원래 자동이거든요. 보험 처리만 활용이 되고 뭐 광고성 이런 데는 활용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개인정보를 드리고요. 선거 처리 끝나면 네. 아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안 끝날 것 같은데 뭔 차예요? 아, 그렇군. 경험권이 주세요. 경험권. 네, 경험권. 아니, 저 필승 차량인 거. 근데 저분이 저기 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렌트 아니고. 저기 이거 왜 보험회사네. 싸울 일이 없었네, 맞죠? 직접적인 수도는 케이스1하고 저희기 때문에 이거만 좀 이거만 처리하면 됩니다. 산타페 프라임 있다고. 네, 프라임. 산타페. 아, 예, 사이즈 만져 보세요. 프라임 있잖아요. 차만 하고.